안녕하세요, 임민님입니다. 오늘은 고등어 조림을 할 거거든요. 고등어 조림 물을 먼저 썰게요. 어슷썰기로. 오늘 고등어를 사러 갔는데 5마리 10,000원인데 아저씨가 6마리 줬어요. 그래서 오늘 고등어 파티 합니다. 무를 냄비에 먼저 깔아주세요. 무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죠. 파도 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할게요. 고등어는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물은 약간 잠길 정도, 약간.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뚜껑 덮고 끓이고 끓이는 동안 양념 할게요. 마늘 먼저 넣고요. 된장 한 스푼, 2스푼, 3스푼 할게요. 간장 한 스푼, 2스푼. 3스푼, 4스푼 할게요. 4스푼 하고, 참치액. 참치액 있어서 넣는 거예요. 없으시면 안 넣어도 돼요. 감칠맛을 더 해준다고 하네요. 잘 모르겠지만, 넣으면 왠지 맛있을 것 같아서 넣고요. 설탕. 설탕 한 스푼, 2스푼, 3스푼 할게요. 고춧가루 한 스푼, 2스푼, 3스푼 할게요. 이렇게 저어서 간 보시고 저거 끓어오르면 그때 이제 올려주면 돼요. 여기서 간을 보시고 부족하면 간장을 더 넣던지 설탕을 조금 더 넣던지 그렇게 간을 하시면 돼요. 또 준비해 두고 고등어가 끓으면 올게요. 끓기 시작하고 있어요. 끓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아까 만들어둔 양념을 올려주세요. 또 끓여줄게요. 보글보글 잘 끓고 있죠? 이제는 아까 썰어둔 파 넣고요. 희끗한 것 같아서 고춧가루는 전좀더 넣을게요. 이렇게 하고 끓이면 끝이에요. 또한번더 끓이고 올게요. 자, 완성입니다. 너무 맛있게 보이죠? 오늘 저녁은 고등어 조림에 소주 한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